I think Apple is within my circle of competence. I think it's an incredible business run by the American miracle, the American magic has always prevailed, and it will do so again. 보신 화면 속의 주인공,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94번째 생일을 맞아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장수 비결, 매일 이것 5캔씩 마셨다라고 하는데 허지원 변호사님, 그게 콜라였어요? 네, 뭐 100살까지 6년이 남았는데요. 입맛은 6살 약간 초딩 입맛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콜라와 패스트푸드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캔디 같은 사탕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장수 비결이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들지 않아요. 8시간 동안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이걸 안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이거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지만 콸콸 마셔도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개인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장수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갑자기 뉴스탑텐 보시는 분들이 그럼 나도 콜라 5캔씩 먹으면 94살까지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행복이 중요하고 만족감이 중요하다. 그게 안지원 기자인데 콜라 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백악관에 버튼 누르면 콜라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잖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루에 12캔 정도를 먹고 이 외에도 뭐 한 번에 4개 정도 햄버거를 먹고 또 감자튀김을 즐긴다고 하는데 예. 70대 남성의 하루 권장량 이 섭취량 220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한 끼당 2430칼로리를 먹는다는 거죠. 사실 그 외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워낙 좋아하는 골프 외에는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건데 지난 2018년 이렇게 취임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재선에 도전하고 있죠. 지금 건강 상태인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식단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장수 비결. 다만 나는 감자, 아이스크림, 뭐 단 거, 정크푸드 다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장수 비결 얘기까지 흥미로운 얘기까지 나라 박사 11호 만나봤습니다.